엄마 책 읽어주세요. 출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이렇게나 힘들고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요. 드라마만 봐도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여주인공이 음식 냄새를 맡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장면, 또 진통을 견뎌내며 힘겹게 출산하는 장면까지는 많이 봤지만, 출산 이후에 새벽에 잠 못 자고 모유 수유로 고군분투하는 장면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린 육아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엄마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입구도 출구도 없는 긴 터널에 갇혀버린 그 느낌. 나만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는 죄책감에 마음껏 드러내기도 힘듭니다. 돌이켜보니까요. 너무 열심히 매 순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 힘을 풀고 똑똑하고 게으르게 즐기면서 육아해보자고요. 김준희 작가의 똑개 육아 올리는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 시작할게요. 똑개 육아의 저자 김준희 작가.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똑개 연구소의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제1호 국제수면 전문가 자격을 취득했고요. 한국수면협회 회장으로도 역임 중입니다. 저자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 주저앉기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더해 육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똑개 연구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배움이 가능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엄마라는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똑똑하고 게으르게. 육아맘이라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육아 관련 국민 필독서 똑개육아. 똑개육아 올인원으로 오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똑똑하고 게으르게, 똑개 육아. 오늘 김준희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갑자기 꽃샘추위로 좀 추워졌는데, 이렇게 청주까지 오셨어요. 네. 청주 육아 강의가 있었어요. 아, 일정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육아 이제 신생아 키우던 게 벌써 이제 막 4년 전? 이렇거든요. 그때 똑개 육아 책을 처음 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김준희 작가님께서 수면 전문 자격증을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함께 이런 자격증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저도 육아휴직 중에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 중에 익명으로 이제 롤이라는 필명으로 연재를 하다가 2015년도에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 원래 다시 복직을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책을 출판하고 이 수면 관련해서는 책을 냈으니까 이걸로 이제 손을 털어야지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머님들이 육아하면서 사실 돌전 육아할 때 특히 잠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질문이 오고 또 제가 그걸 처리하면서 더 깊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똑개 육아가 일이 막 점점 불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2017년도에 미국에서 수면 전문가 자격증과 호주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수면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일하고 있는 위워크 서울역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모유수유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최근에 자격증 교육도 끝마치고 자격증을 드리기도 했어요. 진짜 이제 이게 신세계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막 수면이라든지 모유수유 이런 것들은 임신 기간에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출산 전까지 정말 그냥 말로만 힘들다. 뭐 이런 것, 뭐 힘들면 어느 정도 힘들겠지. 예상 정도는 하는데 그야말로 헬게이트 열린다고 표현들 하잖아요. 좀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교육을 또 따로 진행을 하는구나. 수면 교육을 할 수 있고 모유수유 할 때도 이렇게 좀 시간 텀을 맞춰가지고 잘 하면은 보다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똑개요가 책을 태어나기 전에 아이 출산 전에 본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막무가내로 아이가 울면 젖물리고 그냥 재우는 것도 편하게 막 아기띠에서 둥가둥가해서 재우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딱 보니까 수면 교육이 뭔지도 알겠고 그렇게 좀 시간 배분을 해서 잘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실천을 하니까 막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좀만 더 일찍 이 책을 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2015년도에는 처음 책 나왔을 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울리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맞아요. 아무리 이제 책에 자세하게 내용을 담았어도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이제 수면 교육하면 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아이를 방치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울린다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간혹 계시고 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좀 저의 어떤 숙명처럼 다가올 정도로 예전엔 그게 좀 더 심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매번 강의장에서도 어머님들을 만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네. 저도 사실 첫째 때는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뭐 눕혀서 재워야 한다 이렇게 꼭 재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지금 수면 연관을 쓰고 있는지를 객관화를 가지고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변화를 주고 싶다면 변화를 한번 같이 줘보자. 이런 차원의 큰 틀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 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딱 꽂히는 포인트가 제각각이 약간의 좀 주관적인 것도 가미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병원에서 아기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이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사태 파악입니다. 퇴원과 동시에 집에 오면 완벽하게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출산 전과 후로 감당해야 할 일, 맡겨진 일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죠. 기본적으로 속삭이 쌈싸기, 기저귀 갈기 등을 전담 마크해 주시는 분들도 따로 계시니까요.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가서 잠깐이라도 누워있거나 잠을 잘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이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간식까지 챙겨 나옵니다. 모유수유를 시도하고 2시간 간격으로 수유콜을 받는 등 전초전을 맛보면서 와, 이거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촉이 살짝 오시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출근시키고 1대1로 있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솜털이 바짝바짝 서게 되면서 내가 살아있기는 한데 여긴 어딘지 나는 누군가 싶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아기를 낳은 뒤의 삶을 정밀 간략하게 서술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포, 아기를 케어하느라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아기를 낳고 겪게 되는 수면 부족 현상은
가히 상상 이상입니다. 출산 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거죠. 2단계 공포, 나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 실현이 불가능해집니다. 한순간에 내 자신이 붕괴되는 경험이랄까요? 24시간 아기를 재우고 먹이고 어르고 놀아주고 안 다치나 지켜보는 데 쓰게 되죠. 그래서 엄마의 먹고 싸고 입고 자고 씻고 찰나의 휴식이라는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들을 할 때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3단계 공포, 신체적, 정신적 노동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귀족에서 노예로 전락한 정도의 쇼킹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에 농락당한 느낌. 엄마란 게 이런 거였어? 현대사회에서 여자라도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기를 낳는 순간 딱히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아닙니다. 결국 답은 체력, 정신력, 초반 육아 환경 세팅에 있습니다. 나란 인간에 맞게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잔가지는 다 쳐내야 합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놓으면 훨씬 수월해지는 법입니다. 마인드와 준비물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가야 해요. 돌아보니 처음 엄마로서 이 일터에서 일할 때 무엇 때문에 제가 힘들었는지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 요인들을 사실은 없애버리기만 해도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사실 애 하나 이상 키워보면 조금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엄마 클럽이 보통 비밀 클럽이어야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 봉인된 비밀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 이렇게 김준희 작가님을 모시고 책에서 만나기 좀 어려웠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생활에서 어머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풀어볼까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육아와 관련된 준비 과정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만약에 초보 엄마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한 템포 빨리 구입을 해서 적응을 시켜라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그 첫째 때와 둘째 때 엄마 자체가 동일한 엄마인데도 네.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180도 다른 그런 경험들을 자꾸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김준희 작가님은 터울이 어떻게 되죠? 딱 정확히 23개월 터울이고 나이로는 2살 터울이에요. 현재는 9살, 7살이 됐어요. 엄청 컸네요. 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유모차 같은 경우에 첫째 때는 사실 외출 자체가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외출을 되게 늦게 처음 시도하게 되기도 하고 또 외출했을 때 대처 방안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첫째가 나가야 되니까 정말 빠른 시일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가 사실은 제가 첫째 때 중고를 중립형 있잖아요. 절충형. 네네네네.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한 5-6개월 때 처음 태워서 나가봤어요. 좀 늦게 이제 시도를 한 건데 네. 뭐 수면 교육도 좀 안 돼 있었던 아이기도 하지만 유모차도 태우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정말 바로 앞 그냥 마당 같은 그런 놀이터 그런데도 50일 전에 그러니까 한 3주? 4주? 이때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모차를 태워서요? 네. 근데 그때는 유모차를 디럭스로 하나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게 돼요. 왜냐면 첫째가 놀이터 가서 놀자고 하니까. 근데 그때 너무 유모차에도 적응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조금 미리 적응을 시키면 사실은 다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모차도 그렇고 이제 카시트 얘기도 네. 여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는 카시트 태우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네.
진짜 막 안고 탄 적도 있고 사실은. 아, 저도 첫째 때 제가 처음 외출한 게 첫째 50일 때 네. 무료 사진 촬영권을 준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가죠. 네,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그거 무료 그 사진 촬영권을 준다고 하니까 나갔는데 그때 왕왕 우는 거예요 뒤에서. 아, 괜히 나왔다고 막 엄청 후회된다. 이걸 왜 내가 이걸 찍자고 나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둘째 때는 카시트도 엄청 빨리 태우는 거야. 아까 유모차처럼. 그리고 첫째 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도 그렇지만 카시트가 뭐가 다르냐면 둘이 되면 뒤에 두 카시트를 설치를 하니까 네네. 가운데에 앉아봤는데 이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앉을 수 있어요? 네. 앉을 수는 있는데 얘가 운다 한데 꺼낼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앉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구겨진 차렷 자세로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책에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수석에 주로 앉게 됐어요. 앞자리에? 예, 예. 그랬더니 오히려 더 얘가 이미 처음부터 너무 당연하게 이 자리가 자신의 뭔가 왕좌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카시트도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도 충격적일 정도로 차이가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이게 약간 그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들이 이제 첫째 때 과잉 반응이라고 하죠. 맞아요. 약간 잉 하고 울기만 해도 카시트에서 꺼내서 안고. 예. 재우는 물리거나 것도 전물리거나.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네. 아, 그거를 왜 못 참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초보 엄마가 되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맞아요. 쉽진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카시트에서 강원도 평창을 한번 놀러 갔는데 한 4시간 정도의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데 네. 뒤에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전 뒤에서 은교 옆에서 있었는데 둘째 낳기 전에 첫째만 키울 때 계속 젖을 울리면서 막 꺼내고 막 이렇게 가는데 어떡해. 왜 그랬을까 진짜 그때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차라리 운전하는 게 편하지 맞아요. 이것은 예. 그리고 뒤에 앉으면 너무 허리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도 카페에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니, 수유 자세 자체가 이 한쪽으로 무게가 이게 쏠리기 때문에 이쪽 먹이는 그 가슴 쪽에 어깨 쪽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초반에 이것이 정말 고문 자세와 같다. 정말 이건 너무 힘든 자세다라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몸이 좀 뒤틀리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출산의 고통은 상상 초월. 모유 수유의 고통은 출산 그 이상. 일명 헤어날 수 없는 모유 수유의 늪. 출산만 하면 일단 이 무거웠던 아기가 밖으로 나오니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보기 전이라 다소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완모직수 최소 1년을 결심하고 첫째, 둘째 모두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먼저 출산한 친구가 모유 수유를 할 때 유두와 영영 이별할 뻔했다고 해서 조금 겁을 먹긴 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하루에도 8번에서 10번씩 수유해야 하는 줄은. 신생아는 한 번 수유 시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수유와 유축이 이렇게나 고통이 따를 줄이야. 왜 모유 수유가 이렇게 힘들까요? 약 한 달간은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물고 빨 수 있도록 서로 적응할 때까지 끊임없이 죽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젖꼭지만 물리면 안 되고 유륜 깊숙이 물려야 모유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단순한 유륜 깊숙이 물리기가 실천이 힘들거든요. 한 손으로 젖을 들고 있다가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입에 쑥 재빠르게 깊숙이 넣어주면 되는 건데 아기가 빠는 법을 모르니 계속 시도, 재시도, 그래도 시도, 처음부터 다시 시도. 그 와중에 유두는 최소 너덜너덜, 젖을 잡고 있는 손은 경련과 경직 시작. 젖을 먹일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 허리도 돌아갈 것 같고
아이가 잘 물고는 있나 코는 안 눌리나 확인해야 되니 점점 등과 목은 구부러져만 갑니다. 밑이 아파서 도넛 방석에 간신히 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노동을 밤이고 낮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달 정도 지난 뒤에는 누워서 수유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세도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앉아서 하는 수유에 비하면 훨씬 수월했죠. 그런데 결국 이 자세 때문에 첫째는 젖, 입꼴, 자면관에 걸려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는 아가를 보며 엄마도 진짜 울고 싶다. 이 젖 물고 우리 서로 휴전기간 갖는 거야? 오케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자고 나 편하자고 아니 나 좀 살고 싶어서 강구해낸 방법들이 어느새 내 발목을 잡은 덫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워서 수유하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우기 위해서 누워서 수유하는 건 정말 비춥니다. 초반에는 수유하는 의자를 만들어두고 거기에서만 수유를 해서 잠과 수유의 연관을 피해가세요. 모유 수유. 네. 이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도 첫째는 완전 완모직수였고 네. 둘째도 완모직수인데 첫째는 젖병을 물린 적이 없어요. 일부러요? 그때는 뭔가 강박이 있었던 게 내가 이거를 뭐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완모직수를 실패하나? 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젖병을 대체제로 트라이할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를 맡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야말로 요새 말로 독박이었던 거죠. 진짜 예. 누구한테도 못 맡기고 내가 혼자 다. 아 저는 그래도 그게... 이게 하려고 했거든요. 네. 젖병을 안 무는 거예요, 애기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수 안무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나갈 때 늘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됐고 한번 아기랑 떨어져서 거의 그때는 이제 아기가 이유식 먹을 무렵이어가지고 막 많이 먹진 않았을 때였는데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유축하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여행이 여행이 아닌 네. 느낌. 그래서 막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냥 아기가 좀 시원하게 이거를 빨아줬으면 왜냐하면 유축하면 그게 그렇게 시원한 많이 느낌이 시원한 느낌 아니잖아. 아니니까. 돌덩이를. 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집에서 있다 보면 이게 막 주룩주룩 흐르잖아요. 수유 패드를 야무지게 딱 장착을 하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첫째 때는 그런 것도 개념이 좀 없어서 맨날 수유 무슨 메리아스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헐벗고 내복.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입고 맨날 이게 막 흐르니까 이건 뭐 젖어있고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정말 몰골이 이게 오늘도 이제 어머님들 만났더니 막 우시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네. 그 우울증이 살짝씩은 진짜 안 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급변하는 삶이니까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처음 엄마가 되면 아이가 울 때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늘 노심초사 상황이라 내 새끼가 울기 시작하면 무조건 바로 반응하고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 팀이었던 친언니와 친정엄마는 애 고생시키지 말고 배고파하면 먹여 라는 주의였죠. 저는 혼자서 저 말만 믿고 배고파하면 그냥 젖물리자 식으로 갔다가 첫째 때 24시간 인간 공갈 적국지가 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이의 하루 먹고 놀고 자는 먹놀잠 사이클을 파악하지 않고는 우는 이유가 배가 고픈 것인지 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 머리는 멍한 상태에서 단지 추측만 난무할 뿐인데 그 추측을 바탕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했다가는 아이 안고 헬게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졸려서 우는 저항성 울음에 쫄면 안 됩니다. 아이는 조금 울다가 스스로 잠이 들거든요. 아이의 신호에 엄마가 적절한 반응을 해주지 못하면 아이의 하루 사이클이 다 깨져버려요.
먹고 놀고 자는 먹놀잠 루틴이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현실에서 100%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일어난 시간이 수유할 시간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먹놀잠 순서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수유텀이 적당한 효율적인 수유를 하고 있다면 먹놀잠 순서를 제시한 이론서의 이유에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먹놀잠 순서 자체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먹놀잠 사이클이 한 세트. 이 한 세트가 몇 번이고 반복되는 것이 아기의 하루입니다. 아기가 클수록 당연히 이 한 세트의 횟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죠. 아침에 눈떠 첫 수유하는 시간이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이클의 시작인 먹 시간은 반드시 메모해두세요. 수유텀과 잠텀의 사이클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아이가 왜 우는지 파악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육아에 지쳐있는 뇌를 간단한 수학 문제로 릴렉스 시켜볼까요? 둘째 100일 때쯤 썼던 방법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다면 1시간 반 뒤에는 졸려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잠텀은 1시간 30분, 수유텀은 3시간으로 정하고요. 아침 7시 기상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반 뒤인 8시 반에는 아이가 졸려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노트 하나 마련해서 꼭 적어두세요. 눈뜨고 1시간 30분 지나면 졸리기 시작. 일어난 시간 7시, 다시 잘 시간 8시 30분. 자, 그럼 아침 7시 기상과 동시에 수유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3시간 뒤인 10시가 그 다음 수유 시간이 되겠죠? 8시 30분에 잠들게 하기 위해 8시 15분에 간단하게 수면 의식을 하고 아기 잠자리에 내려놨어요. 그럼 잠은 보통 몇 시까지 잘까요? 정답은 다음 수유 시작 시간인 10시 부근까지 잘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요. 만약 10시에 일어났다면 아이의 배터리는 약 1시간 30분짜리니까 11시 30분쯤 또 졸릴 겁니다. 하지만 항상 변수라는 게 있어요. 졸릴 때쯤 똥을 쌌다거나 놀타임에 격렬하게 놀았다거나 방문객이 등장했다거나 그러니 딱 1시간 30분 잠텀만에 안 자고 다음 잠텀에 좀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루 안에 각 잠텀은 다르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만약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의 뇌는 육아에 쩔어 있어 작동 불가다. 그렇다면 다음만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알람은 두 번 켜면 됩니다. 수유 시작한 시간 적어두고 3시간 뒤 한 번. 아이가 깬 시간 적어두고 1시간 30분 뒤 한 번. 다음 수유 시간과 재울 시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엄마가 그 사이 생존을 위해 쪽잠을 자든 인간처럼 밥을 먹든 꿀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전에는 워낙에 안 해본 분야다 보니까 네.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은 게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일단 너무 많고 그 상태에서 내가 내 애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근데 이게 문제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육아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뭐 잠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애를 갖다가 뭐 간헐적으로 스내킹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울음이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울면 무조건 우리가 일단은 물리게 되는 그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파악이 되려면 하루 일과가 조금이라도 잡혀 있으면 물론 한 생후 6주 전에는 정말 그야말로 모유 완모를 할 거라면 네. 모유 수유 마스터에만
한 달 반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하시다가 한 그래도 한 6주 정도 지났다면은 이제는 모유 수유든 분유 수유든 텀을 좀 관찰을 하셔서 그것을 좀 규칙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그 정도 6주 정도 지나면 사실은 뭐 2시간 반에서 3시간, 3시간 정도로도 괜찮고 사실 킬로그램을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3시간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4시간까지도 넓히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정도예요. 모유 텀을? 모유 완모인데도 저도 4시간까지는 안 해봤는데 또깨 육아 카페나 또깨 육아 그 어머님들 중에 막 글을 막 남기시거든요. 네. 근데 뭐 4시간 텀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게 이제 울 때 이게 배고파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려면 일단은 양껏 먹이는 게 이제 돼야지 그래도 내가 몇 시경에 양껏 먹였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젖병을 이용해서 수유를 한다면 밀리리터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모유 수유는 분수로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남아 같은 경우는 정말 5분, 6분 만에 풀피딩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아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아는 조금 더 빠는 힘이 약할 수 있어서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마다 풀피딩 그러니까 후유까지 쫙쫙 빨아먹는 게 몇 분 걸리느냐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엄마로서 아 얘가 한 몇 분 먹으면 끝까지 다 먹었다. 뭐 배가 좀 부르게 먹었다라는 게 한 한 달 반쯤 되면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텀을 좀 읽어 나가는 거죠. 이만큼 먹으면 풀피딩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또깨육아에서 얘기하는 수유텀, 뭐 잠텀 이런 이론들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텀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우리 어른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 언제 식사를 하고 뭐 식사 간격이나 뭐 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기들은 지금 정말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일정한 패턴이 갖추어져 있으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잠을 선물하거나 뭐 질 좋은 먹거리를 선물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 텀이라는 것이 그 인터벌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먹는 것과 먹는 것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수유 1과 수유 2의 간격이 수유 텀이 되는데 수유는 수유 1을 시작한 시점부터 다음번 수유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그거를 수유 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유 텀이 수유를 막 20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시각이 아니라 수유 텀은 시작. 기점으로. 시작부터 시작까지고 잠텀은 잠과 잠 사이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아침 기상을 한 시간부터 첫 번째 낮잠이 들어가는 시간까지의 길이 그 시간 간격을 잠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다음번 잠에 들어가는 그 간격 시간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수유텀과 잠텀을 좀 관찰을 해야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이게 분간이 가능하고 이제 졸려서 울 때 막 젖을 물린다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기가 잠 배터리라고도 하거든요. 잠텀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 충전하듯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개월수가 적을수록 그 에너지는 좀 적을 거고, 그러니까 체력이 되겠죠. 버틸 수 있는 체력.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잠텀이다. 그러면 2시간이 경과하면 소위 얘가 병맛이 되는 거예요. 막 치대고 막 너무 피곤해서. 네, 악마로 약간. 잠투정.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딱 그 타이밍에 잠텀에 해당 잠텀에 그때 딱 눕히거나 뭐 다른 잠영관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우면 조금 스무스하게 가는 건데 이제 울음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시간쯤 자고 일어났는데 한 30분 뒤에 울었다. 이랬을 때는 사실 졸려서 울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는 것도 첫째 때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원인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희한하게 한번 해본 경험이 정말 중요하긴 하다고 느낀 게
분간이 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 뭐 쉬했거나 응아했거나 아니면 졸리거나 아니면 지루하거나 그러니까 한 자리에 그냥 그 똑같은 자세로 좀 오래 있었거나 이러면 사실 자세만 바꿔주거나 보는 뷰만 바꿔줘도 한 15분은 더 버티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늘 보고 누워 있었다면 뭔가 터미타임 자세로 바꿔주거나 4개월 이전은 앞에 쿠션 놓고 터미타임 하면 충분히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도 한 15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자극이 많았다거나 뉴페이스가 막 방문을 하고 뭐 너무 외출이 잦았거나 뭐 이래서 너무 자극이 과도하면은 짜증나니까 또 울고 그리고 뭐 배고플 때 울 수 있고 네. 그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울음 카테고리에 속하고요. 네네. 비정상적인 울음 카테고리는 열이 났다. 아. 뭔가 머리카락이 내복에 들어가서 불편하다. 위험 상황들. 약간의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네네. 그거는 사실 바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근데 정상적인 울음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그냥 보는 거죠. 대화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 비유를 넣은 게 우리가 같이 친구랑 뭔가 식당에 갔는데 목이 말랐을 경우 목마르다 준이야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반면 네. 근데 그거를 옆에서 종업원이 지나가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혼잣말 하는 거 목말라 이런 걸 이제 혼잣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목이 마를 경우 여기 왜 물 안 갖다 줘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기들은 우리가 워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목말라. 그냥 이거 한 거를 이제 여깄습니다, 대왕님. 이러면서 이제 젖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혼잣말을 잠깐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불이 났게 뭔가 큰일 났단 식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얘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바로 뭔가,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잡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울음파악이, 루틴만 잘 읽으면 언제 배고파서 우는지 언제 졸려서 우는지 이게 조금 파악이 돼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유식 첫 도전 삐뽀삐뽀 129 이유식을 읽다가 7개월 전에 밀가루를 한 번은 먹어봐야 밀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문구를 발견. 우리 금쪽이에게 알레르기 인자를 심어줄 순 없지 하는 마음으로 그 길로 마트에 가서 제일 좋은 유기농 밀가루를 사와 정성스레 반죽하고 투명하게 익히고 흐물흐물하게 만든 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먹였어요. 당시에도 검색해보면 어떤 엄마는 식빵을 사서 하얗고 보드라운 부분을 먹여본 뒤 밀 테이스팅, 밀 경험 끝냈다 이런 글도 보곤 했는데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처음 과일을 먹을 때도 과일은 단맛이 있으니 좀 늦게 먹이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읽고는 미음을 충분히 먹인 뒤에 사과를 익히고 퓨레로 만들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먹였죠. 한 스푼 한 스푼 젖을 빨던 그 입모양과는 다르게 오물오물 거리는 입모양이 귀엽고 혹시나 살에 들릴까 무서워 아이가 이유식을 먹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 한 손에는 가제 수건을, 한 손에는 수저를 든 볼모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유식을 잘 안 먹을 때는 책을 읽어주면서 책에 나오는 애 한 입, 너 한 입 이렇게도 먹여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생의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이 큰데 엄마가 원하는 음식을 수동적으로 먹여줬기 때문에 아이가 먹는 즐거움을 느끼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을 스스로 깨친 애들은 먹는 행위 그 자체가 활력소가 되니까 만족도가 높은데 말이죠. 둘째도 첫째처럼 완모를 했는데 6개월이 다가올수록 이유식을 첫째 때와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입 벌리라고 하며 먹이는 일 또한 인내심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고 노선을 잘 타서 두 번 낚이진 않겠다 다짐했었죠. 100% BLW식으로 이유식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는 것은 육아에 있어서 재우기와 함께 양대산맥인 먹이기 업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BLW란 베이비 레드 위닝의 약자로
아이 주도 이유식을 뜻합니다. BLW는 엄마가 음식을 떠먹이는 것이 아닌 아이가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먹기 때문에 잘 먹는 아이, 아이의 소근육 발달, 엄마의 피로도 급감 등 여러모로 만족 포인트가 많습니다. 부모가 BLW의 개념을 알고 있어서 일부라도 접목시켜본 아이들은 음식이라면 다 먹고 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테이블 트레이에 적당한 음식들을 잘라 올려놓아 아이가 탐색하며 음식을 다룰 기회를 주는 거죠. 스스로 먹을 기회를 주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골라 입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없는데 어떻게 씹어 먹느냐고요? 잇몸으로 알아서 잘 짓이겨 먹어요. 물론 어떤 음식을 처음 경험할 때 크게 삼켜 목이 막힐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빼주면 되고요. 처음부터 자기 페이스대로 잘 터득해서 목이 안 걸리게 먹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해봐야 적당한 크기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죽만 먹으면 해볼 기회가 없답니다. BLW 책에 따르면 자기가 잘 못 삼키겠고 지금 먹기 싫고 몸에 안 받는 것은 알아서 뱉는다고 합니다. BLW는 외국에서 이미 많은 엄마들이 하고 있는 이유식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BLW라고 검색하면 6개월 아기가 닭다리를 뜯어먹고 있는 등 다소 쇼킹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BLW는 자녀가 둘이나 셋 이상인 부모님들에게는 크게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핑거푸드를 제시하는 걸 간과하지 말자 정도? 하지만 이게 바로 첫째 때는 놓치기 쉬운 포인트거든요. 보통 다른 사람의 조언대로 또 정석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운 첫째는 먹이는 일 자체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업처럼 느껴지죠. 둘째 때는 좀 더 여유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위해 셋째가 있는 부모님들과 인터뷰 내용을 가져와 보자면 이때부터는 부모가 너무 바빠서 그냥 모든 걸 아이에게 맡겨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인 첫째는 먹는 데 있어서 다소 별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둘째는 조금 덜 까다롭고 셋째는 이것보다 덜 까다로우며 더 두드러지게 잘 먹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변화되는 육아 방식은 부모 스스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것이랍니다. 아이 주도 이유식 이야기가 나와요. BLW라고 하나요, 이걸? 네. 그게 베이비 레드 위닝의 약자예요. 위닝이 이제 젖대다 이유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베이비 레드가 아기가 주도한다는 뜻인데, 네. 제가 BLW로 그 당시에 한 2013년, 14년도에 연재를 네이버에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사실 BLW 치면 아무 글이 안 뜨고 제 것만 이렇게 떴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많이 알려지고 아이 주도 이유식이라는 책도 번역이 됐을 정도로 그 사실은 근데 그게 별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핑거푸드를 주는 시점이나 요게 첫째를 키울 때 되게 늦어지거든요. 언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저는 핑거푸드를 줘야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맨날 갈아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되게 농도만 조금 조절을 했고 나중에 둘째 봐서 어린이집 보낼 때 은교가 4살 때 어린이집을 갔는데 느꼈어요. 그냥 맨밥도 먹을 수 있는 애인데 맨날 약간 죽처럼 먹였더라고요. 잘한다고 또 한 거죠, 그때는. 열심히. 네네. 신경 써서. 뭐든 막 야채를 넣어서 뭐 조금 덜 얼마나, 간다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둘째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둘째는 그렇게 안 해보고 싶어서 막 리서치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BLW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컨셉이 되게 신선했던 게 아기에게 그 BLW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정말 정말 어린 아기가 7, 8개월 된 아기가 막 닭다리를 뜯고 있고 그
그런 영상이 네.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갑자기 닭다리 뜯는다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그렇게 닭봉 같은 걸 주셨거든요. 어릴 때 7, 8개월 막 이럴 때 네. 제가 막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네.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6개월 때 제 기억에 그 이렇게 골라 먹는 과자 있잖아요. 조그만 거 도넛 모양의 네네 알아요. 그걸 막 아기가 주워 먹는데 너무 귀여운 거 퍼프. 그래서 막 그거 막 동영상 찍으면서 소리 지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 저희 엄마가 한두 달 뒤에 막 닭봉을 주시니까 너무 충격받아.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이 아이즈도 유식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 달랐던 점이 그와 비슷한 게 그 조리원 동기가 이제 첫째가 조리원 동기가 있고 둘째 조리원 동기가 있는데 둘째 조리원 동기 모임을 네. 어떤 백화점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6개월 이후였어요. 근데 대동하고 만난 사람도 있고 홀몸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했어요. 정말 형격한 차이가 뭐였냐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거든요. 근데 시저 샐러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외에 식빵 큐브 같은 조그만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우리 동기들의 그 애기 데려온 애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첫째 맘들 같은 경우는 절대 못 먹게 하고 이걸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시저 샐러드에 보면 닭가슴살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훈제 닭 같은 거. 베이컨 막 이런 거. 예, 예. 그것도 절대 이제 아니고 이제 내가 싸온 이유식을 먹거나 절대 그런 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놀라운 반응으로 이제 리액션을 하는데 네. 둘째 엄마들은 그걸 먹건 말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옆에서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언니 그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뭔가 여유로운 쿨하게. 그런 그게 되게 큰 차이였어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아이즈도 이유식도 실제로 원서를 읽어보면 셋째 맘의 경우에 셋째가 이제 첫째나 둘째가 있다 보니까 뭐든 네. 좀 뭔가 가공식품 빨리 주는 건 나쁘지만 그래도 뭔가 먹는 거에 있어서 되게 유도리가 발휘될 수밖에 없잖아요. 셋째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유식할 때 첫째 때는 너무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핑거푸드 주는 것도 시점이 너무 늦어지니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손으로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는. 먹여주게 되고 항상 갈아주고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폐해가 크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혼자 먹으면 엄마는 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옆에서 막 떠먹여주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고. 그때 또 메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약간의 프리타임인 거죠. 그냥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내가 옆에 메어 있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요. 네. 요런 게 참 이게 바로 게으른데 똑똑한 똑개 육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토끼유가 올린원의 김준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재우기, 놀기, 훈육과 관련된 토끼유가 비법 함께 만나볼게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사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